이번 시간에 패스트래버설의 탐지되지 않은 패턴과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탐지되지 않은 패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죠. C 드라이브를 확인했기 때문에 첫 번째 패턴은 확인이 가능해요. 이 부분. 하지만 윈도우 시스템 INI라는 내용이 들어간 경우는 탐지하지 못했죠. 두 번째도 탐지하지 못했고요. 세 번째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탐지를 했어요. 아, 여섯 번째도 안 됐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웹 XML 경우는 제대로 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 오버리디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좀 분석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탐지를 할수 있을까요?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우선, 웹 XML 했던 것처럼 요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 INI를 콘텐츠에 사용을 해도 될것 같고요. ETC 패스오블리디에 대한 문자열도 그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ETC 패스오블리디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경우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테스트를 돌릴 때도 탐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만드는 경우는 앞서서 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는 슬래시와 역슬래시로 사용하는 절대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큐리티 어니언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규칙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터미널을 실행시켜 주세요. 수 옵션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오시고요. 경로는 etc ns에 룰즈. 저희가 사용할 파일은 로컬 룰즈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규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규칙을 활성화하지 않기 위해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액션은 경고기 때문에 alert, 그다음에 프로토콜 TCP.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출발지 IP, external net. 그리고 any, 포트는 그냥 모든 설정 값으로 하고요. 도착지 IP는 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홈넷. 그다음에 포트는 any. 그리고 sort 규칙 옵션을 설정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어떻게 할까요? test reversal, 물론 절대 경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바로 콘텐츠 여기서도 그냥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 저는 16진수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정하기 전에 SID도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할게요. 2016 12월 02, 0. 그 다음에 12월 2일에 첫 번째 규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어서 수정 버전도 입력을 해야겠죠. 수정은 처음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1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컨텐츠에만 16진수로 표현식을 넣으면 되겠네요. 저희가 사용할 부분은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 16진수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역시 OWASP 잡에 디코딩. 인코딩으로 가야겠죠? 인코딩으로 넘어와서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URL 인코딩을 했을 때는 점점은 인코딩이 안 되고요. 슬러시만 %EF로 인코딩이 되네요. 이렇게. 근데 URL 인코딩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ASCII 헥사 코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16진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읽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긁으신 다음에 복사를 해주세요. VM2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을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패스트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장하고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비슷한 규칙인데 윈도우 절대 경로로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any
네. any 메시지는 조금 변화를 줘야겠죠? test traversal blue 네, 역슬래시로 입력을 해주고요. 콘텐츠 똑같이 16진수를 활용하고 SID는 오늘 날짜에서 두 번째 규칙 수정 버전은 1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점점 역슬래시는 인코딩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또 살펴볼게요. 점점 역슬래시 점점 역슬래시 이게 나오네요. OC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커서를 이동해 주시고요. 위치에서 패스트 해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슬러시 경우와 역슬래시인 절대 경로를 모두 적용해 봤어요. 저장해 나오시고요. 규칙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네, 비교적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탐지된 이벤트를 분석할 때 모두 설명드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에러가 뜨면은 제가 규칙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살펴보면 여기가 오타가 있네요. external net인데 external net으로 해놨네요. 제가 t를 써버려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출력을 할때 슬래시가 뭐 충돌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바꾸겠습니다. Linux Absolute 절대라는 뜻으로 이렇게 Linux Absolute를 적고요. 밑에도 똑같이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앱솔루트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오시고 다시 한번 룰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네, 반야드 오케이 됐고요. 스노트도 오케이, 페일이 뜨네요. 오타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다운표를, 큰 다운표를 삭제했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룰 업데이트를 할게요. 네. 네, 지금은 반야드만 OK 메시지가 떴죠. 이렇게 되면 스노트 얼러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제가 알려드린 다른 명령어 있죠. NSM 센서 리스타트 그리고 단지 only 스노트 얼러트만 업데이트를 한다. 리스타트한다. 라는 의미로 이 명령어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처럼 OK가 뜨면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럼 약간의 대기 시간을 가졌다가 OWASP 잡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대기 시간을 가졌으면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Vulnerabilities 디렉토리에서 Active Scan, 그 Past Reversal 스캔하시면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진단이라는 표현보다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더 알맞겠죠. 공격해서 탐지가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이니까. 아까보다 확연히 많은 이벤트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벤트는 완료를 시킬게요. 그럼 저희가 원했던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두 가지만 설정을 했는데 네 가지가 탐지가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P 대역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메타스플로이터블 윈도우에서 메타스플로이터블로 공격이 된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예요. 저희는 이런 경우를 탐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는 저희가 원했던 의도대로 탐지가 됐습니다. 윈도우, 리눅스와 윈도우. 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메타스플로이 터블에서 윈도우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OWASP 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소프트 규칙을 만들 때 익스터널 넷 같은 경우는 출발지라는 의미에서 외부 IP인 경우, 출발지 IP가 외부 IP인 경우 탐지하겠다. 그리고 홈넷, 이 의미는 목적지로 들어오는 IP가 내부 IP일 때 탐지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거였어요. 네, 지금 VMware상에서 저희가 만들어온 IP 대역대, 192.168.100점 대역대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대역대이기 때문에 같은 내부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의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외부라는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골고루 메타스플로이터블에서 OWASP 잡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OWASP 잡 IP가 192.168.100점대가 아니고 정말로 외부 IP라면 첫 번째와 네 번째만 탐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규칙은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확인 안 해봐도 될것 같고요. 패킷 데이터만 확인해 볼게요. 리눅스인 경우에 URL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절대 경로도 역슬래시로 들어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억세트 다음에 들어간 거 보니까 헤더 영역에 들어가 있네요. 그쵸? 저희는 규칙을 아주 간단하게 컨텐츠 하나만 써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컨텐츠 하나만 쓰게 되면 이 패킷들 전부를 뒤지게 되잖아요. 뒤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하실 때 뒤에다가 HTTP 관련 옵션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탐색을 할수 있습니다. 헤더 영역이나 URL 영역만 따로 한정시켜서 탐지를 하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이번 풀이가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SQL 인젝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